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겨울철 되니까 짐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고 발 디딜 틈이 없어. 잘못 그럼요. 밟으면 네. 우리 미미 귀걸이 밟으면 되게 아프다. 근데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아침에 남편이 자꾸 양말 어디냐고 와이셔츠 넥타이 어디냐고 하는데 자 이거를 하나씩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찾을 수가 없어. 네. 그렇죠. 꾸겨졌는데 어떻게 입고 가? 맞아. 이런 꾸겨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있잖아요. 이걸 적층을 해야 되는데 만약 뚜껑이 없고 이러면 없어졌어. 이게 그냥 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들어가면 안쪽에 빨래를 다 꾸기죠.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최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하나 이걸 끌고 다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롤리를 만나시라는 겁니다. 우선은 이동형의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너무나 간편한 바퀴가 있고 D자로 되어 있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안쪽에 뭐가 있는지 시원시원하게 보이시죠? 그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보시면 D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자에 33cm의 단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기도 편하시고 꺼내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 거 넣으실 수 있게 공통 안전 기준도 있고 6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국내 생산 확인을 해보시면서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당 10kg의 하중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쓰시면 되세요. 이게 콜라예요, 콜라. 10kg 뚝뚝 깨끗하죠? 깨끗하죠. 안전하죠.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공간도 넓어. 40cm 정도. 자, 지금 보시면 이게 40에 25cm입니다. 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립하는 게 전혀 안 어려운 게 요 밑에 있어요. 요것만 딱 깨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조립하는 거 보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채워보죠. 끝.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망치가 필요하고 렌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딱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간편하게 네, 사용하시면 되시니까 지금 28분 종료 시간 남았는데 속도 네. 조금 내주시겠어요? 우리 집 맞춤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2단 원하세요. 3단 원하세요. 4단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공간에 자유자재로 네. 수납을 하시면 되시니까 그렇지. 우리 집 공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 안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 네. 어디 원하세요? 아 우리 집에는 욕실에 써야 되겠다 거실에 써야겠다 네. 아마 생각들 많이 나실 거예요. 우선은 다용도실부터 볼까요? 우리가 세탁기 위에 여러 가지 세제들 많이 올려놓으시죠. 이거 한 번에 싹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양이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단에 여러 가지 세제들 세제도 더더욱이 많은 대량량으로 구매하시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적층하시고 수납하신 다음에 세탁기 옆에 공간이 있어요. 이런 데 다 틈새잖아요. 이런 데 딱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니까 훨씬 깨끗하고 뭐 보기도 좋지요. 그럼요. 네. 틈새 공간 활용하기 진짜 좋아요. 거의 완성형의 느낌이에요. 널찍하죠. 네. 바퀴 있죠.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 그렇습니다. 2단 정도 사용을 네. 하시면 좋으신데 이 모든 제품들이 어디에 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야. 주부 9단, 10단도 아마 우리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오셔도 모르실 것 같아요. 고객님, 이 위쪽에다 놓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안쪽에. 보통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나와. 그러면 다 쏟아져요. 그럼 여기서 또 어디로 들어가요? 부족하면 또 서랍으로 오지요. 근데 이걸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트롤리를 만나시면 우선 여러 가지 찾자는 이런 거 다 정리해보실 수 있어요. 식기 건조대 따로 네. 안 사셔도 되세요. 한 2단 정도 활용해주시면 여기 다 홀이 있기 때문에 네. 물이 쫙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통기성 좋아서 좋으실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커피 마실래요.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커피 티포트까지 널찍하게 들어가고 네. 아니 손님 올 때 숨기 급급했잖아. 이 안에 미어 터지면 그러니까. 처지기 급급했잖아. 그냥 고급스럽게 놔두시면 그러니까 이 밑에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위쪽 상판이 너무나 깨끗한 거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미료, 그다음에 이런 티포트 약간 좀 부피감이 있는 가전기기도 위에다 딱 넣어놓으시면 되니까 워낙 와이드니까 이렇게 그쵸. 편안하게 쓰시고 다시 이 안쪽에 딱 넣어놓으시면 되니까 공간 활용이 좋아요. 저희 집은 네. 토스트기도 위에다 올려놨는데 밥솥도 놓을 공간 없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 가전 제품들 많잖아요. 네. 욕심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정리 깔끔하게 해보시고요. 도대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 찾다 판다. 네. 찾다 판날 때는 요렇게 요렇게 2단 정도는 네. 협탁에다가 높이 자유자재로 이용하셔도 너무 좋으시고 늘 찾는 우리 약품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정리 굴러다니는 아이들에게 네가 정리해라 정리 습관까지 그렇습니다. 하물며 벽 쪽에 아예 장짠 느낌으로 기역자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안쪽에 또 한 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있는 공간을 살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우리 아이들 아까 보셨죠? 아이들 뭐 안전 기준, 기저귀라든지 장난감 다 넣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거실까지 봤습니다. 화장대로 와볼게요. 화장대에 자주 쓰시는 뭐 티슈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지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2단 선반처럼 바퀴도 빠지니까 선반처럼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정으로 쓰실 수도 있고 저는 바퀴 달린 화장대로 해서 늘 소파나 침대에서 TV 보면서 화장하게 되더라고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데서 TV 보시면서 홈쇼핑 보시면서 화장하시면 되시는 거고 네. 침대 협탁 따로 안 사셔도 되세요. 아니 몇십만 원 생각하셔도 우리 돼요.
아이들 방에 이렇게 침대 놔주실 때 벽 쪽으로 붙이시잖아요. 그쵸. 왜? 협탁이 비싸니까 잘 구매를 안 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근사하게 여러 가지 뭐 아이들 앨범이라든지 사진, 아니면 리모컨,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거 다 넣으시면 되고요. 주무실 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옆에 놓고 발 쓰시다가 주무실 때는 이렇게 딱 옆에다 놓는 정말 제대로 된 이런 협탁의 느낌을 살려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협탁 안 사도 되죠. 식기 건조대 안 사도 되죠. 소파 네. 테이블 안 사도 되죠. 지금 돈을 몇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러네, 그러네요. 정리 5만 원대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면대하고 변기 요 사이가 대부분 좀 약간 좀 틈이 있잖아요. 요런데도 내가 주로 쓰게 되는 바스용품들, 아니면 남편분들 뭐 면도기, 아니면 여성분들 여러 필요한 것들 쭉 안쪽에 수납을 하셔서 어디다 넣느냐. 요 안쪽 틈새 공간, 그러니까 숨어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쓰게 되는 공간은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틈새 공간을 기가 막히게 예. 잡아요. 죽은 공간을 기가 막히게 올려드리고 그렇습니다.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살리고 살리고 살려드릴 테니까 네. 우리 집 정리 트롤리에게 맡겨보시고 맞아요. 어머님이 양파랑 보내주셨는데 얘는 통기성 있는 곳에 놔줘야 되잖아. 그렇죠. 통풍이 홀이 있어서 다 잘 네. 통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집에 아파트 사는데도 미니 정원 네. 너무 로망이에요 하시는 분들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니 실내 정원을 이렇게 꾸며보실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위에다 물을 주셔도 다 밑으로 빠지니까요. 너무나 편하게 써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실내 정원 해야 되는데 그 보시면 쭉 보시면서 아, 여기 써야 되는데 그러면 써야 되는데.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쓸 때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네. 12단 4단 총 12단 가져가실 때 한 네. 단당 가격이 지금 국내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4,400원대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네. 53,820원 4단 총 12단 가져가시면서 우리 집 맞춤 공간 자유자재로 정리해보시고요. 저희 방송 이제 종료시가 23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귀한 방송 열어드리면서 방송 또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니까 정리의 완성형 트롤리 선반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릴게요. 모바일 앱 쪽으로 빠르게 뛰어오시죠. 쌓이고 크림업 TV 화이팅!